환자로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통증과 증세들로 인해 감사함이 잘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 주실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다 동일해요. 여기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완성하고 이루어놓은 사랑은 인정하지 않는 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 고통을 감사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충고를 하는 모양인데, 통증과 여러 가지 증세들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잘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우러나올 리가 있나요? 그렇죠. 예. 네.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예. 네, 그거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이 감사하다고,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우러나올 수는 없죠. 그렇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우러나오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이 해 주실까요? 자, 통증이 오면 두려움이 같이 와요. 그렇죠? 무슨 두려움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와, 이제 죽는구나.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뭐냐?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입니다. 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죽음만 없다면 아무리 아파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안 죽을 텐데. 한참 아프다가 말면 되니까. 그런데 암 환자가 통증이 몰려오면, 야, 그러니까 암이 악화되고, 암이 악화되고 있으면 그건 죽는 거니까. 그 죽음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예? 네? 예. 네. 어떻게 돼야 안 두렵겠습니까? 자, 두려움은 뭐 때문이다? 죽음 때문이다. 그러면 두렵지 않으려면, 통증이 있어도 두렵지 않으려면 어떤 상태라야 통증이 있어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아무 방법도 없어요. 예.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네? 자, 왜 우리가 죽어도, 암으로 죽는다고 합시다. 죽어도, 그건 죽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잠들었다고 그래요. 잠든다고 그럽니다. 잠잔다는 말은 의식이 잠깐 없어진다. 그러나 깨날 테니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는다는 말과 잠잔다는 말을 딱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끝나버린다 말이야. 끝나버려. 나는 본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네. 본래 없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었지. 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날 밤 그거를 안 하셨다면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본래 없는 거예요. 예. 네, 본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있도록 하셨어.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난자와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우리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만나. 그 직전까지는 없었어. 그래서 아빠의 정자가 아빠의 유전자를 엄마의 유전자하고 이렇게 합치게 하려고 난자 속으로 아빠의 유전자를 들여보냈다. 그래서 그 난자가 수정란이라는 것이 됐습니다. 수정란. 수정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은 뭐예요? 난자예요. 자, 난자도 하나의 세포입니다. 난자. 세포핵이 있고, 이 세포핵이 있고, 엄마의 유전자들이 여기 있어. 자, 그런데 아빠의 뭐가 왔어? 정자가 왔어. 아빠의 정자의 이 머리 대가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빠의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요 유전자를 착 넣어보냈어. 그래서 요거를 양수정? 수정이 된 난자예요. 그래서 이거 다 생략하고 수정, 뭐예요? 난. 요 수정란이 없던 내가 생긴 순간이야.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요거를, 자, 수정란. 그래서 이 수정란, 이 세포 한 개야. 그래서 뭐 유산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있도록 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빛과 어둠이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이 수정란이 어떻게 돼? 착, 세포가, 둘로 분열해서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줄기세포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수정란과 줄기세포는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똑같은 걸로 칩시다, 편의상. 그래서 이게 1억 개가 되고, 10억 개가 되고, 이러면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엄마 자궁 안에서. 그래서 10달 동안 세포 숫자만 늘어가면 10달 후에는 뭐가 나오겠어? 세포 뭉탱이만 나오지. 애기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세포 숫자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이 애기를 만들어요. 어떻게?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들까요? 애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애기 심장도 만들고, 그렇죠? 눈도 만들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 어떻게 만들어요? 눈 만드는 유전자, 피부 만드는 유전자, 심장 만드는 유전자, 뼈 만드는 유전자 다 있다 이 말이야. 그 유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 너는 뼈 세포가 되라. 그래서 생기를 보내 가지고 뼈 유전자만 탁 켜면 그 세포들은 뼈 세포들이 돼. 그래서 걔네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어떻게 뼈를 만들고, 뇌를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 탁, 갖다가 가져가야 돼. 그리고 그거를 뭐, 혈관을 만들어가지고, 신경을 만들어서 탁, 연결시키고. 이 작업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엄마가 못해.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깊이 배워보면, 하나님이 없이는 엄마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아기가 저절로 생기게 돼 있는 거는 아니야.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기형아가 나와, 기형아가. 왜 기형아가 생길까?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 이제는 요 유전자를 켜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뇌 세포에도 세포 종류가 많아요. 요걸 만들고, 이게 잘안될때 기형아가 생겨요. 그게 잘안될 때는 어떤 때예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럴까? 네? 그렇죠. 엄마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확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뭐가 막힐 때,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생기가 막힐 때, 막 죽고 싶다, 막.
그래서 그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엄마가 잘 있는데 기형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마약을 했다든가 뭐 맨날 담배 피웠다든가 그래서 자꾸 그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애기를 만들라고. 엄마가 방해해서 그래. 자, 그래서 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기에게 뭐를 주는가? 생명을 주고, 예. 그래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해서 하고 만들었으면, 하나님은 얘하고 함께 하려고 한 거예요. 뭐를 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었을까? 그게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아무도 안 만들고, 아이고, 막 만들어 놓으면, 일이 많다. 힘들다. 그러니까, 난 혼자서 하는 게 편하겠다. 요즘 젊은이들 생각. 예. 아이고, 애 낳아봐야, 아유, 또, 교육시켜야 되고, 과외비 돼야 되고, 학원비도 들고, 우리끼리 뭐 하면서 살자? 엔조이 하면서 살자. 네. 여러분, 진짜 엔조이는 뭐게? 사랑을 주면서 사는 게 엔조이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엔조이는 뭐예요? 쾌락. 쾌락이 엔조이. 완전히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됐다면 이 인간과 어떻게 영원히 가고 싶어. 영원히 사랑을 주고 싶어. 그 하나님의 영원히 주시고 싶은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생명이야. 그러므로 인간은 뭐 하게 되어 있어? 일단 태어나서 존재하게 됐다면. 영원히 사랑을 주고 싶다. 영원히 생명을 주고 싶다. 같은 말이죠. 그 말은 영원히 어떻게 사랑하고 살게 하고 싶다. 그거를 영생이라 그래. 그래서 영생은 일단 우리가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영생이야. 응. 영생. 영원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암에 걸려가지고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이럴 때 누가 제일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더 아프죠. 자, 그런데 그래서 만약 그 암 걸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들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미운 생각을 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유전자가 잘 안 켜져가지고 죽는다고 합시다.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 태어나게 했어요? 영원히 함께 하려고. 그래서 부활이란 게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죽어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나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 나는 영생이란 거, 그거 웃긴다, 나한테는. 죽으면 뭐 되는 거지? 흑돼 버리면 끝난 거지. 그게 이상구 종교였어. 이상구가 무신론자일 때. 인간이란 것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버리면 또 흙으로, 흙돼 버리면 끝인데 뭘. 저는 그게 진실인 줄 알았다, 이 말이야.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았다. 근데 그게 뭔 줄을 몰랐게. 그게 진실이 아니라 사실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야. 사람 죽으면 흙돼요, 안 돼요? 사실이야. 자, 여러분. 진실과 사실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요세미트 폭포를 보고, 와, 아름답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이 아름다운 걸 창조하셔서, 나에게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내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시고, 이거 한번 보고 이제 집에 가도 영원히 어떻게 잊을 수가 없는 것. 그 요세미트 폭포 그때를 생각만 해도 또다시 유전자 켜지게 하죠. 거기에는 유전자를 켜주는 아름다움, 곧 아름다움도 생명의 요소죠. 그렇죠. 생명이 있었어.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을 진실이라. 그러나 요세미테 폭포의 사실은 뭐예요? 생명이 없는 사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죽으면 썩어서 흙돼 버리지 뭐. 그럼 끝이지. 그거는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그렇지 않지.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세미트 폭포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렇죠? 멋있잖아요. 웅장하고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한번 다시 봅시다. 아,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와라고. 저는 이거는 하나님, 하늘, 하나님. 이 바위, 이거는 누구라? 바위는? 예수님입니다. 반석 대신은. 산돌. 산돌은 무엇을 주는 돌? 생명을 주신다.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이 산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면 그것이 강물을 흘러서 나무를 키우고 동물들을 키워주고 꽃을 피게. 이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만든 거다. 맞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볼 때,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요세미트 폭포에 무엇을 본 거예요? 진실을 본 것이다. 네, 진실을. 그래서 이제 자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죽음을 극복해야 돼. 그렇죠? 죽음만 극복하면 뭐 내가 이러다가 죽어도 어떻게? 이러다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야. 죽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같이 있을 거예요. 영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 우리 사람들 다 죽고 우리 암 환자든 아니든 다 죽고. 뭐 그래서 죽는 게 대수냐? 우리 다 죽을 텐데 어쨌든 간에 뭐 무슨 차이로 몇 년 차이로 영원에다가 몇 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 이 제한된 우리들의 이 세상 차원에서 모든 것을 막 이러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암 걸려서 한 뭐 5년, 10년 빨리 죽거나 뭐 교통사고로 죽거나 나이가 들어서 뭐 죽거나 다 죽는데 죽음을 극복 한 사람은 죽을 자격이 있어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죽음은 비참한 거야. 그렇죠? 그 죽음은 끝이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없어 할 때는 죽음은 뭐예요? 끝입니다. 그렇죠? 제가 무신론자일 때는 죽음이 끝이었어.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안 밝혀졌어요? 밝혀졌어요. 왜? 죽어도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죽어도 너희가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의 존재,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의 존재를 믿고 어떻게 받아들였을 때는 나는 너를 다시 생명을 줘서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한 약속이에요?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약속이야. 그분은 이미 그 약속을 지켜서 안 지켜서 십자가에서 지켰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죽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그것은 잠자는 것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줄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어.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실해지면 그거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확실해지면 죽는다는 거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죽어도 살아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야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라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이요?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길이야. 왜? 내가 너희들 대신 죽어줬으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다시 내가 살릴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있다. 그것만 믿어. 다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안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약이지 뭐 마약.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는 거 하고, 이제 이런 확신이 있으면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죽을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오늘 교통사고 나서 탁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2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상구가 부활했어. 그리고 본부장은 20년 동안 어떻게 이때를 기다렸어. 이상구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이상구는 기다리는 거 없어. 왜? 탁 죽었다 하면 이상구에게는 시간이 있어 없어? 시간 없어요. 뭐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아따 예수님 오실려나 아직도 8년 남았네 아따 종업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야. 없다. 그래서 아이고 교통사고 탁 나서 아이, 죽었구나. 죽었다. 다음 순간에 뭐예요? 1초도 안 걸려. 다음 순간에 눈 딱 뜨면 뭐예요? 예수님 오셨어.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담아야 돼. 그러면 죽는 순간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 그래서 그래서 참 현실적으로 참 부부가 헤어지고 아이들과 헤어지고 그게 좀 가슴이 아픈 면이 있지만 그래도 다 그 아이들도 그 가족들도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오직 이 길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극심한 고통이다. 그러면 진통제 먹어야지. 그렇죠?
그렇지만은 내가 절망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 신앙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심할수록 하나님을 우리는 꼭 붙들고 싶어. 제가 기도를 제일 맹렬하게 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치과병원. 그 치과의사 선생님이 가라 그러죠. 그럼 막 시리고 아프고 막 뭐 대단하잖아요. 응? 그러면 저는 이제 하나님 생각해요. 십자가 생각. 그래서 이 이빨에다가 집중을 뭐예요? 안 해야 돼. 응.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이 방법 썼습니다. 이걸 자꾸 이래. 하면 여기다 집중하라고. 그래서 막 십자가에도 집중하고 이거다. 응. 치과 가면 기도할 각오하고 그러는데 아, 저는 그 이빨 가는 거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부활하게 되어 어떻게 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확신이 돼. 조건적이면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시 모르지. 그렇죠? 하나님 무슨 조건을 걸어가지고 나를 어디서 자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일 때는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든가, 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어떻게? 이미 구원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보면 와, 그 구약 시대인데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보여주셨냐고 하면 보세요. 무슨 말을 하게 했냐면 이사야서 이 구약인데도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특정 개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땐 야곱은 벌써 죽고 없죠.
자,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어떻게?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구속하였고. 구속이나 구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너를,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무엇이라? 내 거다! 아직도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그렇죠? 응. 아직도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약속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거는 아직도 안 일어났어도 어떻게? 이미 일어난 일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은 그거는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져 버린 기정사실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이제, 빈터가 있는데, 예? 빈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터를 삼성이 샀다. 그래서 삼성이 그 터에다가 뭐요? 이런 계획을 했다. 아니, 삼성이 계획을 해도 그거는 땅값 올라야 안 올라. 그렇죠? 왜? 삼성이 이 땅을 사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은 삼성은 분명히 뭐요? 하는 회사다. 근데 삼성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것도 기정 사실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뭐라고? 내 거야. 내 거. 그런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저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러고 있냐? 너는 뭐예요? 내 거다.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시대도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어떻게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구속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다. 그래도 못 믿는다 이 사람들이 그 참. 아,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직이 되었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를. 그 다음에, 44장에 보시면,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나중에 오셔가지고 죽을 거지만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창세 전에 피 흘리신 예수님 어린 양이라 그래. 요한계시록 보.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나중에 계획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신 거나 뭐예요? 다름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외할머니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안 맞아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나중에 할 일인데도 하나님은 뭐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처럼, 다 된 것처럼. 왜? 자기가 계획하고 약속한 것은 이미 뭐예요? 이미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한테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내가 너의 죄, 허물, 죄를 빽빽한 구름 같은 너의 죄들을 그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너의 죄를 안개 사라짐 같이 어떻게 했으니? 싹 도말해버렸다. 없애버렸다. 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내 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보세요. 도말했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지, 네가 나한테 돌아오면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줄게. 이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어떻게 없앴다. 그러니 어떻게 돌아와. 얼마나 좋냐. 그냥 마음 놓고 돌아와. 무조건적 사랑 아니냐.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음이니라. 아시겠죠? 자, 이제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 없어지면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씻어내신다면 무엇으로? 이 구원의 확신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으로. 그러면 그래서 뭐 그렇다면 죽으면 뭐 죽지 뭐. 그렇게 되면 제일 잘 낫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살겠고 죽으면 죽지. 왜? 나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됐잖아. 뭐 그거에 뭐 필요해? 하나님 것이 됐어.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리면 살겠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어떻게 구하려 하면 그건 누가 구원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뭐 자기가 암 낳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옆에서 아무 할 일이 없어. 왜? 안 맡기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투병을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되냐면, 뭐, 죽어도 괜찮겠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어버리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테니까. 근데 내가 살아야 된 이유는 뭐냐? 힘들게. 너희들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 힘들지만 고생하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든 세상에 좀 더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게 이제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들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사는 거 가지고 거기에 연연하고 매달리지 말라. 매달릴수록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워질수록 유전자는 더 꺼지고, 그러니까 병은 더 안 낫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셔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이미 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 확신이 잘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확신이 되도록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